윤석열, 김건희 개똥입니다. 똥은 걸음이라도 주지 이것들은 어디 있을 데도 없습니다. 국짐장이 똥을 멋지게 포장해서 잘도 팔았지만 이제 다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썩은 똥 냄새가 온 나라에 퍼져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속여서 팔았으니 반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속여서 판 놈들까지 싹 다 몰아내버립시다. 윤석열을 지금 당장 끌어내리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수출은 이명박 박근혜 때 1년치 마이너스가 1월 한 달 만에 다 빠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세계 경제 2.7%에서 2.9% 성장한다고 전망합니다. 택시비, 전기요금 다 오릅니다. 가스요금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50%까지 더 오를 거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자기 엉덩이를 위해 2천만 원이 넘는 병기를 깔고 앉아도 국민들은 죽어나가든 말든 모르겠다는 것들 아닙니까? 버스기사 800원은 유죄인데 곽상도 아들 50억은 무죄랍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사법부에 분노하는 것이 진영의 문제입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의 문제 아닙니까? 검찰과 싸운 사람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검찰 출신은 50억 뇌물로 받아 처먹어도 무죄가 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 추악하고 지질한 인간 당장 끌어내려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라라는 말이 다시 해야 하는 현실이 비통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역사에 없던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유능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10년을 넘게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정치인,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증거라고는 티끌만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이 그런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한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윤석열의 짓이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향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국민들과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미친 버스 운전자는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끌어내려달라고 발악을 하는데 우리가 그 소원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민주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을 다 도와줘! 정치,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을 다 도와줘! 자기 마누라 범죄는 어떻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기 마누라 봐주자고 주가 조작범 고로수를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을
300번 하는 동안 김건희는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개수작입니까?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일 때 똘마니 한동훈 시켜서 다 막은 사건 아닙니까?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을 다 도와줘! 주가 조작, 범죄 양요, 김건희를 특검하라!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천권 내놓지 않으면 당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수박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일 구속된다면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순간 당신들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는 빼지달 생각이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범인을 찾아내서 반드시 정치 생명줄을 끊을 것입니다. 수박들의 머리통 반드시 깨뜨리고 말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강준규 기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한번 물 먹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구속거리도 안 내는데 피사실을 공표하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압박하려는 개수작입니다. 윤석열이 할 줄 아는 게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짜인지 않습니까? 에라이! 제가 항상 에라이를 하면 여러분 뒷말을 하시면 됩니다. 에라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에라이! 똑바로 들어라 윤석열! 진실은 결코 감옥에 가질 수 없다! 오늘 집회가 끝나면 촛불행동은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합니다. 비단식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농성장 앞에서는 매일 촛불 집회가 있을 것이며 서명운동,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짓 오래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끌어내릴 쉬운 방법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3%인 150만 명, 200만 명이 한두 달만 이곳에 모이면 윤석열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모여주시겠습니까? 욕만 하지 맙시다. 유튜브만 보지 말고 나옵시다. 이 땅에 썩어빠진 기득권들과 싸워 이깁시다. 일제도 끝장내고 독재도 싸워 이긴 우리들입니다. 검찰 나부랭이가 검찰 나부랭이들에게 우리가 질 것 같습니까? 꿈깨라 윤석열, 내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 냅시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을 다 도와줘.
김건희의 방탄 정권, 윤석열을 따돌하자. 야당 대표 구속 공작, 윤석열을 따돌하자. 감사합니다.